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호람되오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수많은 일들 앞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 날마다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데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비록 연약한 양 같은 존재지만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 이 현장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힘있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여러분 나 홀로 있는 인생 아닙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폭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폭파 몰아칠 때도 여러분 바로 그런 위험한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내 삶 가운데 주님은 나의 요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양 같아서 너무너무 시야가 좁아서 어디가 참된 길인지 어느 길로 가면 벼랑으로 떨어지는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고집불통인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게는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목자가 되어주시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부르고 가서 안 예배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에 행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여기 계시기에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 직면해 있는 우리지만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걷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성도 파도 우동을 앞에 놓고 하나님 두려움에 빠져있는 저를 불쌍히 보시는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의지할 수 없어 목자 되신 주님을 열정적으로 부르짖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과 모든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오늘도 방황 중에 혼란에 빠져있는 올해 코로나19가 계속되는 그 과정에 자영업자들 중에 이런저런 사연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지금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넘어지면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양같이 연약한 존재이오니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손을 뻗어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늘 우리 삶 가운데
내게는 선한 목자가 계심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난 여름 내내 못나고 부족한 저를 보듬어 주시고 정서를 만져주시며 회복과 치유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 속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들에게도 똑같이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내내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